이번 에피소드, 이번 강좌입니다. 강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학년이 아니라 중급 1년차 수업이에요. 중급 중등과정, 중급 1년차의 2학기 수업의 과제 교재, Two Dozens Short Lessons in Healthcare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뭐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있는 EMC, English 영문법이죠. 영문법 수업과 같이 서로 보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교재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1학기에 공부했던 Gentle 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in Haskell 여기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책 교재를 먼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안내 Two Dozens Short Lessons in Haskell 교재는 링크 있으니까 링크 된 데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원래 이 책 자체는 대학교 오클라호마 대학의 교양 과정 교양 과목 정도 수준으로서 만들어졌던 책인데 저희가 팀 GPT가 지금 한국의 중등부 그렇죠? 중등부 중학교 1, 2, 3학년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보면 다 영어예요. 다 영어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영어를 하나도 모른다 하더라도 수업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공부를 따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은 영어 실력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수업이 있어요. 영어 수업 강의들을 참조해서 같이 영어 공부도 같이 한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수업을 따고 오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에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가 이전에 우리가 Gentle 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초급 1년 중등 1년차의 1학기 과목이죠. 1학기 과목을 다 마치고 지금 이어지는 수업이니까 혹시 이 수업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수업부터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보고 다음에 와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 수업이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여기는 주로 어떤 실습, 실제 코딩 해보는 것 그런 쪽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또 우리가 1학기 때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니까 혹시 영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조용히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진행을 해나가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영어는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니까 가능하면은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같이 길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